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타 북타. 오늘은요 6월의 두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예, 제가 좋은 타로 많이 많이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좀 아쉬우셨어도 또두 번째 주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신중하게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을 했고요. 6월의 두 번째 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신중하게 타로를 선택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선택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 가볼게요. 자, 북타, 북타. 자, 6월의 두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선택지 신중하게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전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해바라기의 타로가 있고. 그다음 매혹이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로맨스 엔젤의 타로인데요. 자, 매혹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해바라기라는 또 키워드가 또 나와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소개팅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요. 자, 여기 아버지의 타로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대인관계에서 귀인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가 연락이 온다. 그런 의미로 또볼 수도 있어요. 자, 6월의 두 번째 주,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계셔도 과거에 알던 사람한테 연락이 올 거고요. 그게 이제 귀인, 또 귀인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많이 풀어질 거예요. 자, 요거 커피를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자,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냥 여기 보시면 월드의 타로까지 나와줬어요. 이번 한 주, 예, 괜찮아요. 여기 이 시뻘건 타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또 마음속에 큰 짐을 짊어지고 있다,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자, 그런 것에 비해서 태양이라는 타로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고요. 자, 월드와 기다림의 타로가 나왔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과거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요, 술술술 그냥 풀릴 거예요. 제가 귀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꼭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그냥 여러분들 조금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에서 해결책을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쉽게 잘 풀어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운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걸 끌어안고 막 노력을 해도 안될 일은 잘안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상황이 잘 풀린다든지 그죠? 그런 운이 들어있는 이번 주니까요.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예,
요거는 귀인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걸 알고 도와줄 거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여기 이 새는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콕콕콕 쫀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고민거리가 있지만, 예, 해바라기, 그리고 여기 황금의 가면 보이시죠? 예, 긍정적인, 매우 긍정적인 타로고, 기다리면, 그래도 여러분 그 되게 인덕을 많이 쌓으셨나 봐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거를, 예, 가만히 또 지켜보진 않네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것 테니까, 지금까지 뭐 착하게 사셨고, 예, 덕을 많이 베푸셨나 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목적 달성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평타, 예, 큰 무리 없이 지나가요. 황금의 타로는 직접적인 금전적인 이익을 상징하기 때문에 돈도 들어오실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예, 요거 시뻘건 타로는 부담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적인 그냥 한 주에서 조금, 예, 뭐 태양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 한 주로 갈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예, 이번 한달 시작하시면서 6월의 첫째 주, 그리고 둘째 주, 예,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시네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의 짐 때문에 제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저절로 풀어질 거라고, 뭐, 태양이니, 뭐, 이러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걸 끌어안고 있어도, 될 일이 있고 안될 일이 있는데, 이건 될 일이니까,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면, 예, 정말 좋은 한 주로 시작해서, 좋은 한 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예,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괜찮아요. 월드입니다, 월드. 월요일부터, 예, 이번 한 주는요, 그냥 부드럽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안에서, 예, 과거에서부터 알던 사람이, 예, 연락이 올 거고요. 예, 그리고, 요거 보시면요, 남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말 갈수록 연락이 올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꼭 사귀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뭐 잠깐 썸인데 잠깐. 그러니까 뭐 지인들 뭐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과거에서 알던 사람들 연애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번 한주 여러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는 한 주예요. 크게 욕심내실 것도 없고요. 자, 여유를 가지시면 돼요. 여유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혹시 뭐 연락을 하고 싶으셨다 그러시다면, 자, 이번 주는 그냥 연락하지 마시고, 연락을 하셔도 뭐 초반에는 주 초반에는 그냥 지켜보시고, 주 말로 갈수록, 예, 말로 갈수록 그때 한번 연락하시는 걸전 추천드리고요. 자, 매혹의 키워드가 있으니까 SNS 사진을 바꾼다거나 노래를 바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 전달이 되실 겁니다. 직접적으로 연락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부담스러운 연락이다 그러시다면요. 여기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자, 일적으로는요,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하셔가지고, 푸셔야 돼요. 여러분 위주로 이번 한 주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운이 들어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요럴 때는요,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비즈니스에서는 좀 나서셔라. 부담감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먼저 움직이시고, 대인관계, 상대방한테 부담스러우시다면, 귀인 들어있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 말하기 껄끄럽고, 아, 이걸 말해도 되나, 그럴 때, 예, 과감하게, 또 행운도 있는 거예요. 얘기하시면, 또잘 풀어지실 거니까, 뭐, 대인관계나 비즈니스에서는, 무조건 여러분, 뭐, 부담스럽다고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연락하시고요. 자, 그리고, 역시, 예,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들, 그냥 또 빨리빨리 해버리시고요. 괜찮아요. 하지만, 연애에서만큼은, 자, 매혹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셔도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한테 뭐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좀 기다려주세요. 연애에서는 기다림, 자, 비즈니스에서는 여유, 여유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예,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연락하셔가지고, 풀어버리세요. 예,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금전적인 키워드도 있는 거예요. 자, 돈도 들어오실 거고. 자, 이동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주말에 어디 뭐 놀러 가신다던가 이런 건뭐 그냥 괜찮아요. 무난하게 예, 다 풀어주실 거고. 긍정적인 키워드 나와줬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내 사랑의 해답부터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예요. 자, 끈기를 가져라. 그죠? 끈기를 가지시고요. 저는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연애에서만큼은 뭐 연락도 오는 뭐 그런 키워드가 나와줬기 때문에 연락하고 싶으실 때 있어도 주말 정도로 뭐 금요일 뭐 이렇게 연락하시고, 그다음 SNS 그런 거좀 바꾸시는 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내 인생에다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이유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 그죠? 이유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번 주 여러분들 비즈니스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잘 풀릴 거예요. 왜 내가 고민하고 있지? 왜 이걸 안 된다고 생각하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자, 좋은 키워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번 주는 예, 그동안 고민해 왔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 도전하고 시도해서 풀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삼으시면 가장 좋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 드릴게요. 복탁, 복탁. 자, 6월의 두 번째 주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좋은 타로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타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자, 여기 보이시면 월요일부터 예, 이렇게 해골바가지, 찡그린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 순수함을 상징하는 아이들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여기 이 플레이라는 타로가 나와줬는데, 일단은 제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가면을 쓰고 있는 여인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요. 조금 게을러지시네요. 그래서 일하기가 너무 싫어질 거예요. 6월의 두 번째 주인데요. 자, 뭘까요? 여기 섹슈얼 타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황금 동전이거든요. 일이 뭐잘 풀어지지 않는다. 뭐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그 멘탈이 이번 주는 희한하게 일이 손에 안 잡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약속도 많이 생기고, 자, 이렇게 되면은 혹시라도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컨디션을 잃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회사 다니신다던가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은 할 일을 실수가 많아집니다. 할 일에서. 그러니까 할 일을 뒤로 미룰 순 없어요. 왜냐하면 찡그린 얼굴이기 때문에. 그거를 차라리 뭐 다음 주라든지 다 다음 주라든지 다음으로 미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또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예, 일이 손에 잘안 잡히니까 아무래도 조금 적당히 대충대충 되겠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뭔가 비즈니스에서 꼼꼼하게 완결 짓고 넘어가지 않으시면 이 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갑자기 빵빵 터질 거예요. 약간 뒤통수 맞는다고 그러죠. 내가 이상하다. 왜 정말 갑자기 느닷없이
불현듯 뭐지 이게 싶을 만큼 예 이번 주에 처리가 조금 미숙하셨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다음 주가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요 경고의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조금 더 집중해서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신경 쓰셔가지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실 때지. 자, 가면을 쓴 여인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이렇게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좀 여유를 부리시고요. 좀 해이해지셨어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믿고 또그 다음에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는 만큼 여러분들 꼭 압박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을 저버리시면 안 되겠죠. 오히려 옆에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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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아버지의 타로가 나와줬으니까 꾸준히 여러분들을 지켜봐 왔고요. 이렇게 믿음을 딱 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하기 싫고 그 다음에 약간 게을러지고 자 그래서 예. 솔직히 이번 주는 좀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라도 더 시간을 쏟아 부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도 어지간하시면 어디 놀러 가신다거나 약속 잡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하시는 그 일들 자 주말에도 하셔야 돼요. 이게 참 슬픈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중에 예, 아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온 거예요. 주말에 깝깝해요. 깝깝한 상태에서 뭐 어딘가 뭐 친구들 분들을 만나신다던가 외출을 하신다든지 뭐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 이렇게 부담감, 칼입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예, 주말을 보내실 거 그냥 주중에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주중에 차라리 노력해서 시간을 쏟아 부으시고 예, 그냥 주말에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습니다. 자, 가면을 쓰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살짝 그 해이함이 일을 계속해서 쌓아 두시고 그러다 보면 정말 예, 작은 게 커져 버리는 거예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예, 광대의 타로의 엉뚱함입니다. 엉뚱함과 그 다음에 가면을 쓴 여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비즈니스에서 좀 조언의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이 황금 동전이에요. 예, 펜타클의 에이스. 일이 잘 풀리실 건데, 예. 자, 플레이 조금 해이해지셨고 노는 건요 이번 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 명예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예, 일은 잘 풀어질 거예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이번 주 얼마큼 상대방의 기대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약속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한 주입니다. 제가 연애에 대해서는 딱히 예, 짚어드리지 않았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은요, 6월 둘째 주에 뭔가 약속도 많이 잡히고, 뭐, 월화수목, 금, 뭐, 주중에 뭐, 거의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난다거나,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너무 좋게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연애에도 그렇지만, 일에도 조금 집중해 주실 시기신데, 자, 아이예요, 아이. 예. 그냥, 내가, 저기, 뭐죠? 순간적인 기쁨. 예, 그런 것만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비즈니스나 학업,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다시 한번, 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뭐, 연애는 잘 풀어질 거예요. 뭐, 딱히 재회나 짝남, 썸남, 그런 건 아니고요.
자,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예.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 그 사람하고 너무 이번 주는 예, 자주 만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대인관계에서도 예, 약속이 많이 잡히는데 그 적당히 조절하셔야 돼요. 너무 막 나가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 그리고 다 다음 주가 힘들어집니다. 할건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 내 사랑의 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거예요. 다 가지는 것을 두려워 마라. 다 가지는 것을 두려워 마라. 자, 그만큼 뭐 문제 없이 잘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저는 너무 예, 요거에만 연애에만 집중하시면 또 비즈니스가 조금 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균형을 맞추셔라. 그런 조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내 인생의 답입니다. 자, 요거예요. 자, 첫 번째 방안은 피하도록. 그죠? 첫 번째 방안은 피하도록.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실 것도 많고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두 번째 선택지. 게을러지시면 안 돼요.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폭탄. 폭탄.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6월의 두 번째 주고요. 자, 먼저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 이렇게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힐링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자, 여기 시뻘건 하마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뜻하기도 하지만 상대방과의 좀 다툼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악마나 뭐 거꾸로 매달린 사내나 이런 부정적인 다툼이 아니라 뭐 각자의 이해 때문에 좀 부딪힐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힐링의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요, 여러분이 대인관계에서 상대방과 부딪혔을 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될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내가 한그좀 생각 없이 한 얘기가 그 남한테는 좀 크게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쌍방이에요.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도 또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위에는 이렇게 날카롭게 예, 창이 예, 여기 이렇게 사슴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상황이라든지 요런 게좀 부담스러워요. 자, 그러니까 좀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은 이번 한주 조금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여유가 조금 없는 걸로 인해서 상대방하고 좀 다투실 수가 있는 거고, 크게 의미 없는 거 가지고 자존심 대립할 수 있다는 게 특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사실 그래요. 뭐 무조건 양보해라. 한발 물러서라. 뭐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타로를 보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번 주는 상대방한테 여러분들이 좀한 발자국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든 먼저 경청해 주시고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한 번만 먼저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여기 교황의 타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숙인 실망과 후회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황금의 가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 이동수 좋고요. 약속 잡으시는 거 괜찮아요. 행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괜히 일이 잘 풀어지는데
여러분들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 그리고 시비가 아니라, 제가 그냥 쉽게 시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비즈니스의 타로 있고, 높이 올라가는 상승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무언가 꾸준하게, 자기만의 어떤 길을 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실력 향상의 타로입니다. 한마디로 제갈길 가라는 의미의 타로인데요. 괜히, 예, 주변 사람들이, 예, 하고의 어떤 다툼을 만들지 마시고요. 자, 비즈니스에서 행운과 목적 달성, 그리고 금전적인 이익까지 상징하는 이 타로가요. 전반적인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쓰잘데기 없는 거에 힘 빼지 마십시오. 여기 요 타로는요, 타로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타로거든요. 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는, 예, 여러분들이, 예, 사실 제가 제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주의사항,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 할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이번 한 주입니다. 자, 힐링의 키워드니까 시비 거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조금 자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도 조금 에 그쵸 자만과 자신감은 다르다고 하지만 예, 그런 거다 포함해서 이번 주좀 들뜰 수 있어요. 내려놓으시고요. 자, 그렇게 대인관계 하신다면은 원하던 그 목적 그뭐 금전적인 거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태클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언행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잘자잘한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냥 사과 먼저 해버리시고 그냥 적당히 넘기시고 여러분들의 이익이 되는 이 상승의 키워드 요거를 잡으시는 게 좋은 한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연애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연애는 여기 보시면 약혼과 계약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죠. 하트, 힐링의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자, 상승. 이렇게 보면은 썸남이나 짝남 그런 거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하고 그래도 한발 관계가 발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상대방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표현을 해올 거고요. 그랬을 때 너무 벽치지 마시고요. 좀 받아주세요.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이 바쁠 수가 있어요. 뭐 일이 바쁠 수가 있고. 그래서 정작 챙겨야 될 사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오는 신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짝남, 썸남, 한테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연락이 온다든지 톡이 온다든지 그런 거. 그랬을 때 이번 주만큼은 여러분들도 적절하게 좀 반응을 해주세요. 너무 벽치지 마시고요. 자, 그럴 때 있잖아요. 예, 뭐 뭐든지 다 만사가 귀찮을 때. 예,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상대방의 마음을 잘 받아주시고요. 이동수 괜찮고 주말에 약속 잡으셔도 돼요. 행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자, 연인 관계시라면 좀 괜히 싸울 수 있는데 어차피 주말에 화해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 싸워도 뭐 먼저 좀 미리 양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만 보시면 되세요. 상승의 키워드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높이 올라가는 거 그만큼 일이 잘 풀어진다는 거니까 주변에 자잘자잘한 그런 다툼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교황입니다. 인자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경청해 주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내 사랑의 대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자, 선택의 여지는 남겨두어라. 그죠? 그런 거예요. 괜히 짜증나요. 예. 뭐, 연애, 뭐, 연인, 짝남, 썸남이 얘기 오는 거. 괜히 막 싫어요. 예. 그러지 마시고, 까칠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선택의 여지만 조금 남겨두세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말에 굉장히 좋아요. 자,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타협해야 할 것이다. 그죠? 타협이에요. 타협. 예. 어지간하시면 먼저 좀 미안하다라든지 그래 내가 좀 생각해 볼게. 그 정도. 예. 항상 선택의 여지는 남겨두어라. 타협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요. 뭔가 예, 밀당을 잘 하셔야겠네요. 월요일부터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괜히 싸우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세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릴게요. 폭탄, 폭탄! 자, 6월의 두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그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서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6월의 두 번째 주네 번째 선택지인데요. 이 키워드는, 좀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할까요? 아, 글쎄요. 모르겠네요. 자, 재회의 연락이 있으실 거예요. 자, 왜냐면요. 여기 베리순이라는 키워드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악마예요. 악마. 악마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좀 저기 임팩트가 있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시진 않으실 거예요. 자, 이런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 타로 말고도 이 시뻘건 열정이라는 또 타로가 나와줬고, 여기 유아 어썸이래 어썸. 자, 이거는 한 주를 그 핵심이 되는 한 주에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자리인데요. 여러분들은요, 이번 주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거릴 거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재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좀 조용히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조용히 있었던 사람한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뭔가 좀 한번 보고 싶고, 연락이라도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자꾸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자, 말탄 기사가 이렇게 있죠.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안이 들어올 거고요. 연애에서는 재회이고, 대인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웅성웅성 거리는 그런 구설수, 좋은 구설수예요. 왜냐면요, 여기 또 상승의 키워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상승은 시험 합격, 그리고 승진,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주 발표를 자, 기다리는 곳이 있으신다면,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그래요.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받는 건데, 그래도 무언가 운이 있어야 돼요. 그쵸? 이게 경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운이라는 건,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조금 상대방보다는 나아 보인대요. 그냥, 이번 주에 면접 있으시다거나, 시험 있으시다거나, 그러면 좋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발표가 있어도 좋아요. 이번 주는 합격운이 들어있다. 한마디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여기 보시면, 예, 시뻘건 사내가 창을 들고 있습니다. 표정 관리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예, 나타날 거예요. 자, 어머니의 타로.
그죠? 꾸준히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질투하는 사람들 반응하지 마시고 그냥 넘기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상대가 안 됩니다. 태클 거는 사람, 까칠하게 나오는 사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자, 요 악마 때문에 좀 많이 열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부딪혀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마세요. 자, 월요일부터 여기 수학의 타로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노란 타로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리진 타로에서 노란 타로는요, 직접적으로 돈이고 행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노력을 안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굴러 들어오는 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어머니의 타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의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투자하시고 시간을 쏟아 부으신다면 이번 주 말로 갈수록 좋은 소식이, 그에 합당한 긍정적인 연락이 여러분들한테 올 거니까, 정말 정말 이번 한주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상승의 키워드가 있어요. 시험 합격, 승진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직 뭐 요런 거니까 베리순이에요. 이번 주에 직접적으로 시험을 보신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좋고요. 운이 따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세요.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이 악마가 꼭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할 의미는 필요는 없고요. 그만큼 자, 쉽게 지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도 상승의 키워드 잘 풀려진다, 풀려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베리순이니까 재회 연락 한번 또 기다려 보시고요. 자, 열정이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으세요. 그냥 한번 가만히 계셔 보세요. 오늘 이번 주는 뜬금포 연락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런 한 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이 많아져도 웃으면서 하셔야 되고요. 얼굴 찡그린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요 상승 그리고 열정 요거만 봤을 때는요, 그동안 91점, 92점 정도 드릴게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을 찾을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내 사랑의 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일단 만나보고 나서 판단하라. 그죠? 일단 만나보고 나세요.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왜 괜히 왜 연락을 했을까? 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한 거예요. 사실 악마라는 키워드 나와줬기 때문에 뭐 딱히 연애를 다시 이어간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아쉽고 뭐 이성이 아쉽고 그리워서 하는 연락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순간에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이라는 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긍정적인 또 의미일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너무 그 사람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연락은 받아주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 인생의 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예요. 보다 흥미로워질 것이 분명하다. 그죠? 비즈니스 대인관계. 하여튼 무언가 여러분들 이번 주는요,
예. 많이 찾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일도 많고. 보다 흥미로워질 것이 분명하다. 그죠? 아.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좋은 제안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92점, 93점 말씀드렸죠? 아, 잘 되실 겁니다. 아, 이번 주.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썸입니다, 어썸. 파이팅 하시고요. 잘 되실 거예요. 어썸, 가보겠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